아우, 요분들이 나오시다니. 화장실 갔다 와도 되지? 네. 부터 타겠습니다. 7월 7일입니다. 숙보. 이재현 슈다운으로 컴백. 핫한 서머 퀸 변신. 아직 공개 전이고요. 7월 7일이면 공개됐습니다. 꼭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7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채연의 Don't 드렸고요. 10시 랄린 헤드라인 이채연 쇼다운으로 컴백 핫한 서머퀸 변신이었습니다. 아이즈원의 올라운더 수우파의 깃털 댄서 가수 이채연 씨가 여름을 맞아서 서머퀸으로 컴백했습니다. 미니 3집 앨범 쇼다운의 타이틀곡 Don't. 네. 티가 있어요. 예, 자꾸 돈이라고 하니까 돼지냐고 하신 분 저보고 배성재 돈. 예, 한돈이라고 하신 분인데 Don't. 예, 화려한 퍼포먼스와 청량감 넘치는 스타일의 곡으로 기다렸던 팬들의 응원을 받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K-POP을 대표하는 또 댄싱머신 아니겠습니까? 무대에서 더 빛나는 채연씨의 컴백 활동 응원하고요. 올여름 또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두고 스밍 부지런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난난나나나나 싸 그 채연 씨 말고 이채연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헷갈리지 않고 얘기한 거고요. 자, 오늘은 지난 6월 배텐을 통해서 유난히 세트로 자주 언급된 두 분. 같은 이름 다른 가수 채연 씨와 이채연 씨가 같이 나옵니다. 일명 채연 더비. 제가 예전에 이름을 헷갈려하고 억울하면 직접 나와서 따지라고 했더니 진짜 직접 나오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너까지 마피아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도 이채연 씨던데? 야, 맞습니다. 진짜 동명이인이시네. 개명을 하시더라고. 네. 어떻게 이 두 분이 세상에.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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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쪽에 앉으세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예. 아이고, 이렇게 또 같이 오셨어요. 세상에. 우리 같이 오시다니, 이렇게 또. 아, 일이 커졌네요, 또. 죄송하죠. 일 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엎드려 뻗쳐서. 뭘 새로 떠다녔는데 뭐 침뱉... 이물질이 침뱉... 침뱉... 에이 설마 그쵸? 그쵸? 아닌가? 설? 그쵸? 바닥에 아니, 뭐가 있긴 한 바닥에 이게 뭐냐? 아 진짜 침은 아닐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바닥에 뭐가 있니?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 딴 거 새로 컵이 있으니까 여기 물이 또 있어가지고 설마 아까 저 아니 저 괜찮습니다. 오 어디가 스톱컵을 아니 아니 어? 뭐가 있니? 아니 이게 진짜 크게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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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먹어 시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암살 실패한 거. 그놈의 진석이. 그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라디오라서 그죠. 헷갈리지 말고 잘 해주세요. 아니 제가 헷갈리겠습니까? 아~ 헷갈려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아 참. 진짜 해명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셨고 진짜로 오셨군요. 아 나 근데 그러면 나는 그거를 이제 채연이한테 들었어요. 아 채연이 이렇게 이상한 게 있어서 채연이한테 들어가지고. 아니 가자마자 네. 언니한테 일렀어요. 언니 있잖아. 아 잘하셨네. 그랬다고? 그 또 거기 중계하는 게 또 배성재고 얼마나 또 완벽한 트라이앵글이 딱 좋네요. 아 오늘 재밌겠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아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저 째진 눈으로 눈치를 싹싹 보시네요. 아,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리면서. 중간에 컷 뜯는 거 하나 있고요. 시작하실 때 멘트도 있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 같은 저녁 시간 해방구를 찾아서 베텐에 온 남자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예, 넉살입니다. 예. 해방구는 아니죠. 베텐에 오는 건 사실 일하는 느낌보다는 이제 탈출구의 느낌이죠. 방금 제가 말해드리지 않으셨어요? 해방구는 아니더라고. 왜 아닙니까? 기계처럼 제가 말한 거 신경도 안 쓰고 예. 다음 질문을 그냥 읽으시네요. 맥락도 없이. 그냥 빠르게 끝내야 되니까. 아. 예. 해방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이가 잘 시간이에요, 이때 딱. 그럼 저는 고작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오히려 지금이 놀 때다. 지금이야말로 숨 잠깐 돌리고 핸드폰 좀 보는 시간인데. 예. 뭐 어떡합니까? 아기가 저 밥 달라고 저 집에서 그런 듯도 나기는 해요. 저 여기 또 직접적으로 그 이유식도 드리고 어머님 커피도 챙겨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현물로 지급을 하거든요. 우리 가족은 베텐만 챙겨. 그러니까. 예, 무서운 방송이에요. 예. 예. 그리고 자, 스페셜 게스트를 오늘 뭐 마무리할 것도 없네요. 아, 그래요. 이게, 예. 이게 맞지. 그래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채연이기도 하지만 골대녀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채연이기도 한 두 채연 씨입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는 원조 섹시 가수 채연 씨. 술지로서 인싸를 꿈꾸는 올라운더 가수 이채연 씨.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남심저역 방송 베텐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원조 섹시 가수 채연입니다. 예. 헷갈리실까봐. 네. 네. 언니가 잘 닦아놓은 길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이채연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채연 씨와 이채연 씨 헷갈릴 수밖에 없는 동명이인의 그렇죠입니다. 네. 전 국민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좀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예. 네. 완전한 동명이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또 그 채연 씨도 개명을 하셔가지고 아예 이채연이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그냥 두 분이 이채연 이셔가지고 네. 저희가 라디오기 때문에 또 그 구별을 약간 오디오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어떤 게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채연 이채연 하기에는 두 분 다 이채연이시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그쵸, 그쵸. 큰 채연 작은 채연 큰 채 작채 네. 꼭 그 뭐랄까 제가 누나가 많은데 네. 큰 누나 작은 누나 막내 누나로 부르거든요 세 명을 네. 그래서 큰 채 작채 예 막내 채 이런 식으로 느낌 네. 큰 채 작채 아니 뭐 다른 좋은 묘안이 있으신가요? 찐채채채 뭐 찐채채채는 뭐예요? 찐채채채 그 채채는 뭔가요? 근데 채채. 그 뭐냐 언니 그 팀에서 감독님이 부르시는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제가 진숙이었어가지고 아 그 개명전 이름이 개명전 이름이 예. 이제 진숙이었어가지고 그 감독님들이 네 감독님이 이제 진수가 네 뭐 그렇게 부르는 있는 아, 네. 아 근데 이게 이름을 바꾸면 원래 바꾼 이름으로 불러야 됩니다. 네네 네. 그렇죠. 아, 김종국 씨 때문에 또 그 이름이 유명해져가지고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찐채는 뭐예요 근데? 그래 저 아니 왜냐면은 경기할 때 예. 채연아 채연아 하면은 가끔 제가 막 맞아요 맞아요 돌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중계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같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름 소환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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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연 이렇게 하니까 네. 두 분이 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작채 큰 채? 작채 큰 채로 작은 채? 어, 작은 채연 큰 채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이제 헷갈려 한 게 이제 뭐 모습을 헷갈리었겠습니까? 예, 제가 모르는 콘텐츠여서 거기에 출연한다는 어떤 그게 나와서 큰 채연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작은 채연님이 운영하는 땡튜브였다. 예, 그래서 그랬다. 그 상황을 잠깐 들어볼까요? 맞아요. 누구한테? 구질구질하다 우리 나오네요. 구질구질. 배성재 추하다. 구조됐다. 오 맞아. 컷 들어보고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홍보할 거 없나요? 이번 한 주는? 홍보? 아! 네. 인사동 술지라는 채연 씨가 하는 이채연 씨가 하는 거기 나가게 난, 돼서 난 채연 씨가 아니고
아이즈원 채연씨. 아 이런. 아이고 야. 아 왜냐면 골대녀에 나오시기 때문에 채연씨가. 그치 그치. 아, 아 그건 납득이 갑니다. 네. 채연씨도 골대녀에 나오시죠. 아하. 그쵸, 거기는 탑걸. 끔찍하구만. 예, 탑걸이고. 예. 아하. 그렇죠. 아, 참 정말 그 끔찍하네요. 처음에 틀리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네. 뭐 부연 설명하려다가 더 함정에 네. 빠졌어요. 네. 부차해졌네요. 예. 네. 시원하네요. 예. 예. 자만하는 자의 마지막이 아주 시원합니다. 예. 너무 추하게 끝났는데 이때 상황을 또 바로 아시고 다음 녹화 때 두 분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채연이고 제가 채연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 너무 민망했습니다. 지금 응징을 두고두고 당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당하시고. 아이고 참. 아, 그래서 채연 씨, 큰 채연 씨는 배텐 처음 오셨고. 저는 네 예. 그렇죠. 처음이에요.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 골대녀 하고 계셔서 멤버들은 네. 그리고 작은 채연 씨는 2년 전 그렇죠. 마피아 코너에 한번 오셨어요. 은비 씨랑 같이. 예.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네. 아우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골대녀 예. 하고 계시면 보통 멤버들을 이제 모시는데 두 분을 같이 모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 정말 예. 컨셉은 확실한 방송이 오르는 오늘. 그렇죠. 그렇죠. 예. 덕서 씨는 채연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정말 솔직히 해야겠죠. 예. 제가 87년생인데. 네네. 저도 나나나로서 바로 머릿속에 그게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뇌에 그렇죠. 너무 크게 각인돼 있어서 예, 예. 이 나이대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둘이서 난나나 네. 나나나송 네. 저는 예. 이 얘기를 처음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듣다가도 어? 저기 뭐가 틀렸지까지 중간에 나나나가 저도 뇌에서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근데. 아, 그렇죠. 아버님도? 그렇죠. 둘이서를 워낙 좋아하시고 나나나나 저만 보면 맨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빠도 아버님도 아빠도 좋아. 저만 보면 자꾸 네. 너무 재밌고 아, 아버님 너무 재밌고 동생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네. 나만 보면 아 아버지도 조롱하고 계시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가 오늘은 큰 채연, 작은 채연으로 라디오에서 이렇게 좀 따로 하겠는데 네. 그 큰 채연 씨는 지금이 이제 본명 이채연 씨지만 그 전에는 이진숙님이셨는데 어떻게 개명을 또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그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예, 좀 더 예. 전국에 계신 진숙이 여러분 죄송해요. 예. 좀 더 좀 나은 이름을 갖고 싶다. 아, 섹시 가수 조금은 느낌으로. 세련된 예. 이름을 갖고 세련된. 싶다. 예. 왜냐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사주팔자로 해가지고 개명을 하게 됐는데 예. 네, 그 불려지면 불려질수록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려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약간 왜 작은 채연 씨 왜요? 왜 웃자마자 유진숙 이름 유진숙 뉴진숙 어때? 뉴진숙 괜찮네. 뉴진숙가 있으니까 뉴진숙. 그러니까 새로운 진숙이 되셔가지고 이제 채연님이 되신 거죠. 아 뉴진숙 큰 채연 씨. 아 뉴진숙 써먹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좋은 해. 큰 채연보다 뉴진숙이 더 좋네. 좋아요. 좋습니다. 한창 활동 중이시죠. 예. 작은 채연 씨 약간 탐나는 것 같은데 뉴진숙. 아 좀 센스가 미쳤는데. 이분들이요. 너무 큰가요. 예 예. 무섭다 무서워. 뉴진숙의 하이보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이거 진즉 써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은 본명도 같아지셨고 네. 그리고 작은 채연 씨는 제가 헷갈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인싸동 술집 컨텐츠에서 저보고 두더지 닮았다. 두더지 아저씨다. 이렇게 바로 복수를 하셨더라고요. 두더지 삼촌. 네 두더지 삼촌. 네. 두더지 삼촌. 네. 약간 애니메이션 나오는 두더지 삼촌 닮았어요. 아 느낌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귀엽지 조금. 않아요? 귀엽죠. 네. 근데 사이즈가 이만한 두더지는 조금. 변종 두더지. 예, 아무래도 뉴트리아 느낌. 해를 엄청 심하게 입힐 것 같아요. 예. 뭐 작물이건 뭐고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해로운 생물. 예. 예. 대왕 두더지 느낌. 두돼지라고 하시는 두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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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결합. 새로운 DNA. 아, 두돼지. 예. 그렇죠. 무섭네요. 예예. 예. 자. 작은 채연, 큰 채연 씨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고 근데 인싸동 술집 제가 그때 그 사건으로 너무 무례하게 네. 구독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조금밖에 안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아니 안주를 엄청 많이 차려놓고 예 그리고 그거를 되게 깨작깨작 드시더라고요. 속상하게. 아무래도 많이 드시지 않겠죠. 술도 조금 드시고. 아 술은 근데 실제로 진짜 조금 마시는데 예. 안주는 제가 게스트분들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맛있게 차려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크도 굉장히 좀 그 딥한 토크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짤이 엄청 많이 생성돼서 저도 그러니까. 짤로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두더지 삼촌 같았어요라고. 그리고 두 분이 그 이름이 같으니까 원래 알고 계셔서 아이즈원 활동할 때 두 분이 사진 찍은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같이 활동식이 좀 겹쳐가지고 그때 저도 왜냐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부터 네. 아무래도 이름이 같으니까 더 눈이 가고 네. 워낙 또 춤을 잘 춰가지고 그렇죠. 되게 시선이 갔는데 네. 이제 활동하면서 같이 만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골대뉴에서 처음 보신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이 같아서 알고 계셨었고. 그래 저는 언니 보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네. 언니 춤 따라하면서 따라했었어요? 네, 따라하면서 이제 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보자마자 언니가 사진 찍고 싶다. 뭐. 아~ 네, 이 생각에 바로 네.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데뷔할 때 예명을 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채연 씨가 계시죠. 너무 궁금하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사주를 보셨는데 사주를 네, 제가 같은 데서 같은 분이 봤는데 예. 평행이로 연예인 할 팔자가 아니라고 막 그런 이름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이채경으로 바꾸라고 채경으로 해라 그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지하게 채연이라는 이제 동명이인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채경으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민되죠. 네. 고민돼. 근데 예. 너무 이제 K-pop 스타로 이제 이채연이라는 네. 너무 그렇지, 많이 이제 예. 아 중간에 바꾸는 거구나. 네. 중간에 바꾸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왔기 네,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채경이라고 하면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아, 안 되죠. 지금 달려나갈 때는 이름 네. 바꾸면 안 되죠. 그리고 한창 지금 성장기인데 얼굴이 많이 바뀔 건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네. 진짜 못 알아보시겠다. 네, 싶어서 못 봤어요. 그럼 뉴진숙을 먼저 가져가자. 아예 예. 한 방에 그냥 예. 그걸 채연 씨가 진숙에서 채연으로 바꾸셨으니까 역으로 네, 내가 난 뉴진숙 내가 진숙 새로운 진숙 내가 간다. 반대로 가는 거죠. 가져가겠다. 예. 마치 동그라미처럼 서로 물고 물려서 서클 오브 라이프. 도루마부가 도루마부. 다시 계속해. 진숙 채연 뉴진숙 진숙 채연 뉴진숙 진숙 채연 이게 계속 오네요. 이제 내가 진숙이다. 그런 식으로 현진숙 방송에서 이렇게 진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전 이름은. 근데 이제 요즘 골대니에 또 같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콜레임 할 때가 이제 두 분이 항상 신경을 쓰일 수밖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채연! 이렇게 하고, 이채연 하는데, 사실 이채연도 또 채연 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좀 헷갈리실 것 같고. 감독님들도 이제 소리 질러서 막 지시하고 그러실 때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분 좀 다르죠. 그걸로는 다르죠. 좀 구분이 되긴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급박한 상황에서는 맞아요. 나 불렀나 이러고 쳐다보게 되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등번호도 숫자가 2가 좀 들어가요. 네. 그 20번 굴라비의 큰 채연 씨. 네. 그리고 탑걸의 270번 작은 채연 씨. 네. 예, 이거 번호는 어떻게 등번호 정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축구 선수와 관련돼서 이제 번호를 많이 그쵸,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에 맞춰서 네. 하던가. 근데 저는 이제 딱 그 골대니어에 들어갔을 때가 데뷔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주년이고 20대 네. 같은 마음으로 째보겠다. 멋있다. 그래서 진짜 뉴진숙. 도루마 계속 나온 게 뭐 아니야 이거 빠져 나갈 수가 없네. 예. 네, 그래서 이제 20번으로 네 하게 됐어요. 아 의미가 있다. 이거 의미가 네. 있다. 네네네. 그 뉴진숙 20득점 가자라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채연 그 작은 채연 씨는 네. 270번은 뭐예요? 아 저는 사실 제일 거의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합류하게 돼서 이제 번호가 많이 이제 없어요. 네. 이제 번호가 없구나.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는 것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 쓰고 있다, 누가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이제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름을 좀 비슷한 걸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채영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골대녀에서만 세 자리가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 축구에서는 세 자리는 99번까지밖에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270. 네, 270. 예. 그래서 댓글에는 계속 여기 사이즈가 발이 꽤 크다고. 270이면 270이면 넉살보다 크겠는데. 저보다 큰 겁니다. 예. 저보다 무조건 크죠. 예. 그냥.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작은 채연 따끈따끈한 신곡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틀었는데 지난 3일 미니 3집 앨범 쇼다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이번 앨범 쇼다운은요. 스포츠 경기에서 결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렇죠. 내 안의 자아와 또 다른 이제 인격과 이제 좀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저만의 스타일과 무드로 표현을 해본 앨범입니다. 아, 오. 쇼다운입니다, 여러분. 쇼당이 아니라. 자꾸 쇼당이라고 하시죠. 아, 고스톱에서 많이 쓰는 쇼다운. 하신 분들이 많네. 네, 여기 네. 그런 거 다 좋아하시는 분들. 사무라이 쇼다운 아시죠? 네. 쇼다운이고요. 네, 타이틀곡이 네. 돈트. 돈트. 그래서? 하지 마. 근데 또 멋있게 저희가 돈트 해야 되나? 아니면 돈. 돈. 그냥 돈이라고 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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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읒이 하나 나와야 되네요. 아, 티읒을 해야 되네. 돈. 돈트. 곡 소개도 좀 해주신다면. 아, 돈트는 휴대폰 벨소리와 진동소리를 첨가해서 약간 듣기에 익숙하면서도 예, 예.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투스텝 댄스 장르의 곡이고요. 이별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하지마 이런 느낌 있는 거예요? 약간 전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하. 할까 말까 할 땐 하지 마라. 네. 그 음악 듣다 음악 듣다 근데 핸드폰 많이 찾겠어요. 네. 아. 진동소리랑 그래서 약간 예. 안무로 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무로? 네, 전화하면 죽어 아니 전화해줘 약간 이런 전화하면 죽어. 죽어? 근데 전화해줘. 아, 근데 전화해. 오, 무서운데? 약간 말까 자기 자신의 약간 양갈래의 감정을. 네. 대상도 그 죽어. 그래서 하지만 네, 하지만 전화해. 아까부터 돈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계속 한돈이라고. 한돈 죽어. 한돈. 한돈. 예. 오케이. 작사도 직접 참여하셨고. 아하. 예. 댄스 어떻게? 네. 보여줘야죠.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지금요? 지금 아, 네, 지금 말고 지금 말고 활동하실 때는 방금 근데 살짝 해주셨어요 목으로 싹 막 이렇게 Call me Charlie 이런 Call me Charlie Call me Charlie Charlie 오 Charlie 찰리가 누군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Call me Charlie 큰채연님은 어떻게 여름인데 이제 하나 안 나옵니까? 아 너무 원해요. 저요? 그러니까. 신곡 소식이 신곡 소식 예. 이번 생에 있을까요? 아, 정말 그 정도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예. 이게 약간 솔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앨범을 계속 내보니까 아이돌 친구들 안에서 뭔가 앨범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툭툭 던지는 거 아니고서는 네네.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게 좀 선뜻 그렇죠. 발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공전의 히트송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내셔도 충분히. 예. 근데 뭔가 이제 좀 조미 쑤신다고 하잖아요. 네. 아 이제 할 때가 또 된 것 같다.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이제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공연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하. 약간 아쉬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노래를 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가야 하나 아하. 아니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음악 네. 스타일로 가야 하나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있죠. 네. 너무 원해요. 채연이 채연에게. 채연이 채연에게. 뉴진숙의 한입보이. 아 계속 나오네 한입보이. 계속 나와요 계속. 와 대박이다 한입보이. 한입보이. 아하. 한입보이. 아 성재형이 하니까 옆에서 좀, 예. 제가 한입보이 흡입보이 뭐 이렇게 말해. 흡입보이. 흡입보이. 진짜 아, 흡입보이 웃기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오.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채연 1978년생 78살은요 학생 시절 김종국 스타데이트에 출연한 김종규 유럽팬으로 유명 혼성그룹 태사자로 데뷔 준비를 하다가 팀이 남성팀으로 바뀌면서 부산 2000년에 일본에서 진이류라는 4명으로 먼저 데뷔하고 일본 예능 활동하다가 2003년 위험한 연출로 국내 데뷔 파격적인 의상과 아슬아슬 무대 연출로 주목을 받으며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 특히 2집 나나나송으로 둘이서 메가히트를 치면서 당시 행사 예능섭의 1위 전성기를 누렸고요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며 한류 여풍을 일으키는 주역 열일하는 거 돈 못 쓰고 건물을 산 건물주이며 대표자는 미니홈피오니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현재는 골때녀 한 번 더 체크타임 등 다양한 예능사 요즘 활약 중이며 채연의 별채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 중 7월 14일 타임 결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2000년생 14살 때 동생 채령과 2010년 K-POP 스타 시즌 3에 출연 댄스 신동으로 화제가 됐고 JYP 연습생 생활을 거쳐 2018년 프로듀스 48에 참가 최종 선발되면서 아이즈원으로 데뷔 현직 아이돌로는 유명하게 스트릿 워파이터에 출연해서 원중가 펼쳤고요. 2020년 솔로로 데뷔 노크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며 독주행에 성공했고요. 별명 깃털처럼 춤을 춰서 깃털 전문 댄서들의 평가 가장 출전하는 K-POP 여자 아이돌 탑3 동생 채령처럼 프랭글땡 한 통을 다 못 먹는 술시자며 빼는 거 없이 시키면 나는 쿨한 성격 아이돌리만의 일본어를 마스터한 일본어 능력자이고 현재 예능 골대녀와 뷰티 유레카 땡티브 인성 술지에서 활약 지금은 신곡 Don't를 발매하고 천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은 몇 초예요? 와 1분 아~ 3초 안 돼! 1분 3초 예 4초 실패 아~ 아쉽게도 오늘 이유식도 없고 커피도 없습니다. 아 프링글땡 한 통을 담아먹는 두 번만 안 절었어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 그렇죠. 노크들을 몇 번 한 거예요. 아니 이걸 대문자로 써놔서 처음에 이거 스펠링으로 읽어야 되나 하다가 뒤에 노크라고 썼어요. 낙 하면 되죠. 낙 예 그렇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아니 근데 큰채연님도 나나나 속이지만 이 낙도 나나나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나나나나 이렇게 예 낙에 나 이것도 또 평행으로 계속 뭔가 아니, 이상하게 거기도 그렇고 예. 1년 만에 일본어 마스터한 일본어 능력자잖아요. 오, 네. 근데 저도 일본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일본어 공부하면서 1급 자격증이 약간 서로 이것도 하도 이게 채연과 진숙 유진숙 유진숙 진숙 채연 예. 평행이론이 맞네요 두 분은. 기도 자, 근데 큰 채연님은 퇴사자로 데뷔하려 하셨어요? 아, 그게 퇴사자로 데뷔할 뻔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퇴사자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아~ 여자분 두 분 더 계셨고 예. 퇴사자 지금 원래 지금 네 명이잖아요. 예. 세 명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다가 한 명이 더 들어오면서 이제 남자들끼리 퇴사자를 하자 아~ 그룹을 내자 원래 혼성이었는데 아 혼성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명이 이제 퇴사자로 나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네. 퇴사자 멤버 박준석 씨가 네. 제 중학교 친구예요. 아 진짜? 네. 박준석 씨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럼 박준석 때문에 남성 그룹이 그렇게 된 건가? 어쨌든 근데 같이 저희가 연습을 해가지고 뭔가 퇴사자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저랑 약간 끈끈한 어떤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겠네 진짜. 네. 너무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습실이 홍대에 있었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뭐 11시부터 모여가지고 홍대를 항상 뛰면서 와우. 네. 아, 몸 관리를 할 때도? 네, 몸 관리도 하고 아. 춤도 같이 배우고 뭐 노래도 같이 배우고 막 이랬어서 그럼 그때 정말 운이 좀 좋았으면 인연이 닿았으면 성재형을 만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형님이 또 친구분이시 또 퇴사자 하시고 아 그렇죠. 네. 예, 준석 씨가 네. 이제 제 친구인데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으로 이제 아. 가수로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짝이었어요 심지어. 어 진짜요? 네. 옆에 그 짝이어가지고 같이 막 맨날 얘기하고 뭐 밥 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 놀랐습니다. 오, 그 정도로 친했구나. 자, 그랬으면 둘이서가 또 다른 느낌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러면은. 퇴사자가 혼성팀으로 나와서. 이제 예.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여자그룹 만들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다른 회사로 가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니까. 네. 운명이네. 시대의 메가 히트곡이네, 진짜. 아, 대박이죠, 이거. 넷이서. 넷이서. 4시선은 좀 그 느낌 아니다. 류진숙 4시선. 4시선은 누가 하면 광고할 회사, 것 같은 숫자. 회사자 인더하우스하고 4시선. 아, 네. 4시선은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4시선은 뭐 게임하기가 어렵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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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큰 채연 씨가 2000년에 데뷔하셨는데 네, 작은 채연 씨는 2000년생입니다. 아, 네. 네. 꼭 집어야 돼요 그거를. 저희 대본이 좀 무례해요. 평행이론으로 돌기 네. 때문에. 아, 네. 예, 넉살 씨는 2000년에 뭐했죠? 안 궁금하면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꼭 이 질문이 여기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너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대본. 아, 전 뭐 학교 다녔겠죠 뭐. 중학생? 뭐, 중학생이. 태플로우 시절인가요? 아니요. 이때 이름도 없었죠. 한 6학년 중1 이때쯤. 아, 그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 마무리. 진짜 안 물어보고 싶었던 예. 거잖아. 뭐, 학교 다녔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예, 왜 물어보고 있냐고 지금 얘기하고. 예. 뭐, 공부하고. 중학생 예. 이준영 시절. 예, 뭐 그냥, 예.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럼 녹살 씨는 학창 시절에 큰 채연 씨 인기를 체감하셨겠네요. 저
저희 때 나나나송 때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장기자랑 때 일단은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 솔로로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끼리 다 같이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나나나송은 지금도 방송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제목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나나나로 하는데 둘이서 둘이서가 저희가 또 대본에도 다 나올 거 하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에서 아마 둘이서라고 하면 생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나나 이거 나오는 순간 네. 모르는 사람은 없다. 네. 그리고 그 노래에는 수아가 없는데 상상 플러스에서는 맞아요. 수아 이렇게 그 세레모니를 하면서 수아가 없으면 좀 허전해요. 네. 저 무대에서도 네. 약간 은근 그 수아로 오늘의 네. 그 무대 분위기를 네. 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호응을 해주시나요? 수아로? 네. 네. 제가 먼저 선창에서 이렇게 네. 좀 분위기도 좀 이끌기도 하고 더 하게끔도 하고 네. 네. 떼창하기가 너무 좋은. 예, 이거는 근데 사실 진짜 탁재훈 형님이 또 어느 예. 정도 지분이 있죠. 좌로 네. 이게 또 한번 쫙 끌어올라서. 맞아요. 그쵸. 아, 이건 뭐 작은 채현 씨도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아빠가 아, 뭐 조롱송으로 쓰실 정도니까. 아니, 조롱이 아니라. 아, 조롱? 예, 딱 아, 그거지. 조롱송은 아니죠. 예, 조롱송이보다 저도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 자녀가 채현이야 이래. 유진숙의 슈퍼 스와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슈퍼 스와이. 오늘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슈퍼 스와이. 정력을 왜 이렇게 잘해?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아 이거는 와 천재다. 이거는 쇼츠로 만들어야겠네요. 이거는 채연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니 아~ 오늘 다들 약간 도우신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이분들은, 오. 이분들은 늘 돌아 있어요. 예. 아, 오늘 좋네요 댓글에. 아, 그렇죠. 오늘 채팅 좋다. 아 근데 학창 시절에 김종국 씨의 열혈 팬으로 사실. 아 근데 그게 약간 좀 열혈 팬도 맞지만 터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워낙 인기가 예. 많았어가지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스타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예. 나가게 되면서 예. 이제 더 부각이 됐죠. 어. 네. 그때 이제 김종국 씨가 이름을 또 이제 실명을 부르고 이랬던 게 굉장히 또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제가 2년 동안 그 엑스맨을 하면서 한 번도 먼저 가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제가 먼저 가서 아 저 혹시 진숙인데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또 지금은 되게 개그캐시지만 김종국 씨가 그때는 약간 좀 단단했거든요. 뭔가 네. 이렇게 좀 밀어내는 느낌이 아~ 차갑고 네, 약간 그래서 섣불리 막 말을 못 거니까 그래서 언제쯤 얘기하지? 근데 날 모르나? 아 어떡하지? 계속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랬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저를 보더니 반갑다 진수가 이래가지고 알고 계셨구나.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네. 그래서 아 알고 계셨구나. 아, 역시 또 차도남. 그렇죠? 이미 뭐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작은 채연 씨는 혹시 학창시절 네. 팬이었는데 만나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어... 아니... 큰 채연 씨 오. 말고 또? 네. 또 예. 다른... 어 근데 네. 저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예. 지금 골대녀에서 예. 이제 유빈 언니도 그렇고 아, 탑걸 안에서도 탑걸. 네. 저는 이미 지금 너무 그렇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 다 만나고 있어가지고 아, 탑걸 언니들이 사실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선배들이니까 네. 완전 레전드들이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좀 너무 황홀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축구할 때 더 네. 그렇네. 엄청 대선배네요 또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그럴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넉살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어, 그런 게 있어? 아니야 하나 끼워넣었어요. 아 저는 네. 뭐 남이죠 뭐 그냥 남이죠. 그냥 뭐 라디오에 앉아 있는 뭐 그냥 웃긴 오빠겠죠. 뭐 아저씨 뭐 그래요. 네. 예. 그런 거죠 뭐. 예. 인싸동 술지랑 분위기 예. 많이 다르죠. 아 네. 예. 아 네. 진짜 빨리 대답했어. 예. 확실히 다르네요 거기랑. 예. 아 근데 큰채연 씨는 데뷔 후에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건물주로 살고 계신다고. 야. 예. 네, 이게 어떤 빌드업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 바쁜 건 정말 바빴죠. 활동할 그쵸. 때는 진짜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도 못 잘 정도였어요. 일주일에? 네. 그때는 왜냐면 프로그램 녹화 시간이 다 길었어요. 맞아요. 12시간, 맞아요, 맞아요. 뭐 15시간, 길면 막 17시간 막 이렇게 예. 찍으니까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다시 또 찍으러 아, 가고 막 이렇게 아. 계속 예능을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쁠 때는 그랬던 세상에. 것 같아요. 세상에. 네.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이틀짜리 네. 촬영도 많고 그랬어요. 그냥 뭐 이렇게 네. 동고동락 네. 그런 것처럼 네. 해가지고 새벽까지 찍고 네. 맞아요. 잠깐 새우 잠 잤다가 아침에 또 비상 미션 막 이런 거 맞아요. 하고 네. 맞아요. 그때가 조금 힘들었던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아우, 네. 너무 하다 예능이 아니에요 사실 출연자들에게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작은 채연 씨는 또 소식자로 유명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네. 전혀 아니다. 프링글땡. 아, 이거는 동생이 네. 이제 너무 짜고 물려서 프링글땡을 다 못 먹는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맨날 나갈 때마다 저보고 이제 해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네. 물려서 못 먹는 거다? 네.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입이 막 퉁퉁 붓는다고. 아, 짜긴 하죠. 많이 먹는 사람은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 해명을 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성재형은 네. 한 방에 털어놓죠. 그럼요. 네, 네. 네. 무슨 저 레모땡처럼 프링글땡도 탁 한 번. 아, 저는 두껍게 먹어요. 아, 진짜? 버거처럼? 네, 하나씩 안 먹고. 대박. 예. 덩어리로 먹거든요. 정말 두 돼지. 예. 두 돼지 스타일로. 예. 근데 자. 과자 이렇게 다 털어 드세요 끝까지? 그럼요. 아니 그 네. 중요한 부분인데 라면도 다 털어 넣어야 되고 그렇죠. 과자도 털어 넣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익힌 버릇입니다. 예. 저번에 보니까 막 핥고 계시던데. 핥는 거는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봤지? 여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역시 버릇은 못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부스러기가 맛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토크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 저희 이따가 제기뽑기 할 건데 여기 잘 가리고 봐주시고 이거 신분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버리지 말고 잘 숨겨놔 주세요. 네. 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채연 씨 두 분 난난나나나나 쏴로 전 국민을 사로잡은 섹시 아이콘 큰 채연 씨 그리고 돈트로 올여름 전 국민을 사로잡을 깃털 같은 댄싱 머신 작은 채연 씨 두 채연 씨와 또 국내 유일한 넉살 좋은 래퍼 넉살 씨 마피아 캐나고 있어요. 와 이건 대본 너무 무리하다. 이거는 쓸 말이 없어서 넉살을 또 한 번 수식어로 썼어. 넉살 좋다. 이거 너무 웃겨. 예. 와 국내 유일. 국내 유일 넉살 좋은 래퍼. 와. 넉살 좋은 래퍼 넉살. 이렇게 원래 반복하면 안 좋은 문장인데. 진짜 대충인 거죠, 그죠? 진짜. 예. 야. 알겠고요. 자. 아 근데 두 분 보니까. 그 웹 예능을 다 하고 계세요. 보니까 큰 채연 씨는 개인 채널 채연의 별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캠핑 하신다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워낙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너무 네, 좋아해서. 네, 실제로 좋아해서 지금 캠핑 한 횟수 한 4-5년 차. 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이제 스케줄 될 때마다 가니까 네, 뭐 이렇게 정해져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게 캠핑 카를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진짜 텐트 치고 하시는 텐트 거예요? 텐트 치고 다 하죠. 장비 바리바리 막 차에 막 다 넣어가지고.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사실. 그래서 1박 2일로는 잘 안 가고요. 예. 보통 2박 3일로. 그래야 첫날 대박이다.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하니까. 와 네. 2박 3일이면 사실 몸이 견디기 힘든 건 여름이나 겨울에 괜찮으세요? 아, 근데 지금처럼 7월, 8월은 조금 힘들고요. 그렇죠. 벌레도 많고. 맞아요. 좀 네. 힘들고, 이제 봄, 가을에. 날 좋을 때. 그리고 또 겨울을 또 동계 캠핑을 워낙 좋아해서. 동계 캠핑은 그게 찐이거든요. 좀 멈추불 너무 고생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게 나름 또 이렇게 잘 구비를 하면은 네. 또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네. 그럼 막 그, 뭐랄까, 저희 아버지가. 네. 얼마 전에 집에 되게 멋진 도끼를 봤거든요. 네. 이걸 왜 샀어? 그랬더니 캠핑 도구라고. 네. 근데 캠핑을 안 나가세요, 아버지. 도끼만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로 시작이다. 이걸로 시작이야. 아버지가 딱 이러면서 아니 아무것도 없이 도끼만 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서 막 다, 나무도 다 쪼개서 필요하죠. 하시고. 네, 맞아요. 장비를 또 이제 다 구비하셨기 때문에. 네, 장비충이라서 제가 좀 이게 캠핑 쪽으로 가면은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네. 방 하나가. 네. 방 하나가 그렇죠. 캠핑방으로 바뀌었어요. 그 그냥, 네. 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좀 모셔서 이렇게 토크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채연의 별채에서는? 아니요. 그건 저 혼자 가는. 진짜 그냥 혼자 캠핑 컨텐츠예요. 그리고 컨텐츠라기보다는 이제 아직 뭐, 그건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가지고. 아, 그냥 완전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작이죠, 뭐 사실. 그래서 네.
혼자 가면 근데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맞아. 어,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합류를 해요. 그래서 같이 또. 예. 또 이렇게 또 크루가 있으시구나. 네, 캠핑 크루가 있어서. 야.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캠핑 진짜 부러워요. 해보고 싶은데 그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좀 보다가 영상 중에 캠핑 가서 요리 해먹는 그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맛있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저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야. 캠핑장 가면 이제 술 마시잖아요. 그럼 네네. 제가 계속 안주 만들어가지고 계속 아 대박 네. 이상적이다 진짜 네. 아니, 근데 먹다 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야. 네. 캠핑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좀 매력을 얘기해 준다면 약간 지금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먹는 것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자연하고 같이 있으면은 약간 네.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돼요. 아, 그 네, 원래는 손에서 안 놓고 있는데 아, 그쵸, 그쵸. 거기 가면은 지금 메시지를 확인할 때만 핸드폰을 거의 보게 되고 그런 게 좀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랑 확실히 거리를 두게 되는 네. 오히려 저는 막 이렇게 산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아~ 자연 속에서. 그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밥 먹을 때도 봐야지. 아, 이거 왜 아, 집에서 먹어 그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채연 씨는 인싸동 술지 네. MC인데 혹시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아 저랑 넉살 큰채연 네, 언니랑 아, 어이, 너무 좋죠. 불러주시면 네. 저 좋죠. 두더지, 아, 두더지 아저씨로 자, 오늘은 두더지를 두더지 삼촌을 모셨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땅에서 나와야 돼요. 네. 바닥에서 장판이라도 하나 깔아주면 그 아래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두더지 삼촌, 비버 삼촌. 비버 삼촌. 아~ 있다 비버. 비버. 그러니까 머리 때문에 더 비버 같아요. 그렇죠. 비버가 네. 또 얼마나 깨끗이 씻는지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탁 씻고. 아 비버가 그렇게 목욕제기를 하고 예. 댐을 만들어요? 목욕제기도 하고 나무를 갈지 않으면 이가 너무 많이 자라고. 네. 댐도 만들고. 네네네. 성격이 안 좋기로 좀 유명하고. 예. 유해동물이네. 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비버를. 예.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으로 가겠는데 마피아 게임 혹시 두 분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좀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괜찮으셨나요? 결과가? 제 기억에 그래도 잘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 네. 기억날 정도의 막 그런 건 안 하셨어요.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롤. 나니야! 막 이런 빌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채연 씨는? 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주 즐기진 않으세요? 네. 한 잘하실 것 같아요. 또 대한민국 네. 모든 예능을 섭렵하셨을 때 게임이나 이런 거에 강하시잖아요. 아우, 뭐 네. 옛날부터 그 예능판을 거쳐오셨으면 그렇죠. 뭐 좀 네 해보겠습니다. 게임이랑 게임은 그냥. 자 그럼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가겠습니다. 자 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뚜둥. 하나 뽑으시면. 하나 뽑아요? 예. 뽑았습니다. 오, 이쁘게 잡아놨네. 오~ 왜요, 왜요, 왜요? 아, 시작부터 예, 느낌이 평, 오죠? 터기도 예. 전에 기선제압을. 자, 심리전이 이미. 이거 안 펴져. 네. 자, 토크 주제가 내 어린 시절 별명과 그 유래 에피소드. 별명, 유래 에피소드. 예. 그리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지시어로 더 쓰여 있으니까 네. 그 단어를 지금부터 1차 제목 전까지 소화하시면 됩니다. 네. 어렸을 때 별명? 어렸을 때 별명이랑 유래, 에피소드 뭐 이런 걸로 겪은 것들. 어렸을 네. 때. 하하. 별명? 네. 뭐였어요? 별명. 얘기하는 건가요? 아, 뭐 네. 넉살 씨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좀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된다. 네. 제가 먼저 네. 예, 넉살 씨가 때문에. 먼저 시범 좀. 저는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예,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저 틴틴 5의 김경식 형님이 있다 얼굴. 네.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머리 치고 머리. 예, 옛날 노래 혹시 아, 예, 아시죠? 예, 예. 저희는 다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나오셨기 때문에 그거랑 몇 개 또 있습니다. 그 두치아 북구에 그 마빈 박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마빈 박사. 예, 그거 예, 눈 부리부리하고. 예, 예. 예.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김경식 김경식 형님으로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은영 씨는 왜 빼야 먹으시죠? 그건 굉장히 골대녀 멤버가 나오는데 서른이 넘었을 때도 어린이를 좀 어렸을 때로 쳐주나요? 32도 어렸을 때로 쳐줍니까? 혹시? 이분은 어리니까. 부자다. 그렇죠. 아. 은영 지훈 씨도 있고 지호 누나 있었고 아 20대 때는 뭐 이승기 님도 있었고. 네? 이승기요? 예예. 예. 아 그리고 예? 근데 잠깐만. 아니 뭐 에피소드를 이게 동시에 누가 이승기로? 어, 뭐 누군가 했죠. 뭐 제 입으로 한 건 아니겠죠. 설마. 누구한테 협박받아 협박하고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야, 이승기라고 말해. 이렇게 해요, 제가? 저승기면 몰라. 이승과 저승? 예. 이승과 저승? 예. 이승과 저승. 지옥의 이승기예요, 왜 저는? 이승기로 불렸어요? 왜?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젊었을 적. 아니, 뭘 그쵸, 그쵸라고 네. 받아주고 그래요. 근데 아니, 왜요? 그 채은님이 진짜, 야, 얘는 뭐냐? 얘는 뭐야? 아니, 보통 얼굴에 그 느낌이 있나? 네. 이러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없는데 무슨 이승기가 있다는 거야? 아, 그때는 아니, 있었어요. 사진이 있어요. 있어요. 옛날 사진 있을 거예요. 또 차지창이 이무기라고 하신 분이 이무기가 아니고 예. 그 철 먹는 이무기요? 그리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승기님과 그때 그 저기 강호동 형님이 하시던 네. 거기에 나오는 올벤 아 올벤 그 기억나시죠? 올벤은 비슷하시죠? 예 거기에 예. 같이 있었던 형님 아 이것도 아,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이건, 있어, 예, 있어. 있어. 그래 이런 반응이어야지 이승기는 갑자기 예. 왜 거기다 아 옛날엔 있었어요 지금은 군대 갔다 오고 제가 좀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심심한데 예. 올벤 올벤 너무 맞다 예, 올벤은 있었고요 지시어가 이승기인가요? 그니까요. 그거 아니고선 이승기를 얘기할 이승기. 예. 이승. 어? 지시어가 이승. 그거 아니고는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좀 얘기는 했었는데 정말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하고 뭐 이렇게 된 게 서른부터라서 딱 스무 살 때 좀 그랬어요. 이미 10년이나 많이 상한 상태로 제가 조금 유명해진 거라 아무도 못 봤을 때 얘기하면 아니 불편 너무 하시네 정말 예, 알겠어. 예. 알겠어요 그래요 아무도 못 봤죠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상한 이승기가 예. 그런 게 있었고 뭐 요 근래에는 이제 뭐 지효 누나 뭐 은영 누나 뭐 이런 거 있었고 예.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저 그 세탁 용품 그 캐릭터 뽀송이라는 캐릭터인데 크린 네? 크린 크린 땡피아? 크린 땡피아. 아, 그 여자분. 거기 이제 머리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시구도 했어요. 아. 그 크린 땡피아. 예, 크린 땡피아가 같이 나와서 막 브레이크 댄스 추시고 저는 옆에서 시구를. 거기 이제 스폰이셔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때 한 번. 다 공감되는데 이승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말 뭐 그 말 정도도 못합니까? 지시원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저 했는데 형님도 좀 닮았던 얘기. 아, 무슨. 허경환 씨. 허경환 님. 전 방송인 다 나오겠어요. 이 정도만 돼요. 요 정도만.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요 근래 가장 최근에 늘었던. 계속 나와, 계속. 뭐. 저기 회식 때, 저희 회식 때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이름인데 네네. 저 우리 V3 만든 안철수. 아, 학원 안철수. 여기가 안철수. 학원 안철수. 아, 진짜. 진짜 갑자기. 학원 안철수. 예,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님까지. 예, 분당갑. 들어본 적이 예.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멈출까요? 네. 마침표를 직접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본, 예, 별명이라. 네. 이 정도 네. 별명 있으면 역사 씨는 얼굴이 없는 거 아니야? 본인 얼굴이 없는 거 아니야? 본체가 없어. 예, 요 정도로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큰 채연 씨는 혹시. 왜? 작은 채연 왜 웃으시죠? 골미 철수래. 아하. 하비에르 바르뎀도 있었어요. 예. 하비에르 바르뎀. 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킬러. 예. 예.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는 별명이 별로 없었어요. 어? 닮은 꼴도 많이 없었었고. 하긴 닮은 꼴은 제가 네, 연예계에서도 본 적이 학교 없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름이 진숙이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제가 하도 그 수업 중간에 빵을 사러
그 매점을 매점이요? 잘 다녀가지고 아, 빵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봐가지고 빵숙이라고 그렇게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해서 네. 너무 리얼하네요. 네, 뭐 이거 진짜다. 그게 예. 정말 그런 이름 그리고 제가 걸어다닐 때 좀 많이 이렇게 씩씩하게 아. 걸어다녀서 저 장군감. 아. 장군감. 네, 장군감. 장군감. 약간 좀 여성적인 별명이 없었어요. 제가 아, 되게 저기 학교 다니면서 되게 중성적이고 털털해가지고 네, 남자 공학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친구하고도 이제 이렇게 막 같이 다 어울다 보니까 네. 여자로 잘 안 보는 그런 아. 느낌이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장군감. 네. 그랬고 이제 활동하면서는 제가 데뷔하고 나서. 어느 예능에 나왔는데 이제 저보고 배현정 아, 선배님 배현정 선생님 네, 닮았다고 예. 한 이유로는 항상 어딜 나오면 그 배현정 선배님의 이제 이름이 항상 나오고 예. 그 정도 맞아 맞아 네네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어? 네. 배현정 선생님 아 예. 어, 근데 빵숙이가 진짜 너무 빵숙이 너무 현실 별명 같아서 별명에 원래 빵 좋아하면 붙이거든요 네 빵숙이었어요. 에이. 하지만 매점이란 단어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오, 매점. 날카롭네요. 그럼요. 네. 또 여기. 아, 티로 가야 돼요, 게임은. 역시 또 친구분끼리는 또. 그럼요. 날카롭네요. 예, 매점. 네. 자, 그러면 작은 채연님은 네. 별명이? 어, 저도 이름 때문에 이채연 해가지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야채. 야채. 우리가 먹는 채소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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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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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름 야 할 때. 야.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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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터블. 네. 아~ 야채 채소 막 이렇게 불러. 아, 야채 채소. 그리고 어,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은 그렇게 불렀고 가족들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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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움치 움치 막 이런 거 하고 막 토마스 기차 같은 거 막 아~ 귀엽다 귀엽다 김팔봉색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개그맨이라 불렀고 그리고 토마스 기차는 방금 너무 비슷했어요. 아직 있네 아직 네. 있어. 그리고 연습생 친구들은 얼굴이 동그래서 두콩이라고 불렀어요. 두콩이 동그란 네. 완두콩. 아 완두콩의 두콩. 귀엽게 두콩. 귀엽네. 저는 그게 단 것 같아요. 야채 개그맨 두콩. 야채. 아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막 나요. 예. 그,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짓궂게 놀렸어가지고. 아, 이게 뭐 얘기하기가 조금 오준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아, 야야야야. 근데 저는 성도 좀 바꿔서 더 강렬하게 불렀거든요. 아, 예. 예,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네. 저 그 기차 괜찮았어요. 그 토마스 얼굴 괜찮았어요. 아, 근데 왜요? 진짜 닮았어요. 닮았어. 개인기로 쓰려고. 왜냐면은 제가 제 얼굴 못 봤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기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불안해가지고. 토마스는 똑같다고 계속 올라왔어요. 옆모습만 봤는데 똑같았어요. 네. 그래요? 눈이 이렇게 동그라져가지고. 예. 네. 폭주하는 느낌이었어요. 폭주 기관차 느낌. 예. 쇼츠 땄다고 하신 분들 있고. 딱이에요. 딱 좋았어요. 썸네일로 간다고. 네, 확실하죠. 올 썸네일 각이네. 아, 토마스. 아, 100%. 안 돼요. 예. 완두콩. 두콩이랑, 예. 야채. 가족들의 개그맨. 그리고 야채. 저는 이제, 그래도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예? 어렸을 때는 이제 성이 배씨라서 아, 잘 가지고 다 갖다 붙였어요. 뭐가 뭘 하지? 일단 배때기. 배때기란 말 써요? 배때지. 배때지. 아~ 배때지의 기름 찼다. 아~ 이런 얘기. 뭐, 이 얘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배때지. 그리고 백돼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백돼지. 예, 뭐 너무 많았습니다. 예, 배도라지. 배도라지 이런 거. 배도라지요? 배도라지는 아니었어요. 너무 순하죠. 요즘인가? 예, 그렇죠. 배수구는 없었나요? 배수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배수구도 있었고, 뭐, 배호동, 예. 배호동. 그리고 배장법사, 예. 배장법사? 배철수, 그냥 뜬금없이. 아, 배철수 형님은 무조건 나오죠. 배철수, 예. 무조건 나왔고, 예. 네. 그 말고는 뭐, 티벳 성제도 있었고, 예. 왜요? 이건 뭐야?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약간. 네. 눈이 티벳 여우. 아~ 티벳 여우 얼굴이어가지고 아~ 네. 티벳 성제라고도 하고 티벳 성제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되게 귀엽게 얘기해줬다. 아 친구는 아니고 이제 악플러들이 악플러들이 귀여운 건데? 네. 아니 그냥 그거는 짤이 있었어요. 아~ 제가 뭐 이렇게 강호도 형님이랑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네. 이렇게 눈이 이제 기슴츠레진 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랬고 그거 말고는 뭐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많은 놀림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없으시네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근데 뭐 성재형은 사실 뭐 비방령이 많겠죠. 배관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몰래 훔쳐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배가놈이라든가. 배옥자. 옥자. 그냥 성만 갖다 붙이고 아무거나. 의미가 없잖아. 성의가 없고 성의 없이 너무 많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배가놈이 뭐야? 배가노무스키도 있었고. 제가 러시아 갔다 오면은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그 배 붙여가지고 대충 그 별명이 생겼어요. 아, 배가노무스키는 진짜 아, 아무거나 그냥. 예. 별명 만들기가 쉬워요 배씨들이. 잘 붙어요 조금.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다른 걸로 가볼까요? 예. 어, 이게 끝이에요? 예? 끝입니까? 그 정도죠 뭐. 예. 에피소드는 사실 배때기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선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이 하면은 이제 자유이용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저를 배때기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배때기가 뭐야? 배때기가 뭐야? 귀엽다. 예. 야 배때기. 자 그러면 이제 범인을 잡아볼까요? 네. 너무 쉬울 것 같은데. 4년간의 게임 경험을 또 갖고 계시니까 네. 예능 경험 누가 좀 의심스러우십니까? 아니 뭐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일 별명이 많았던 넉살 씨가 아, 네. 하나 이승이죠? 네 이승이죠? 너무 예?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네. 별명을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여기선 뭔가 하나 단어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별명 이외에 예. 남의 별명 맞출 때도 약간 단어를 많이 말하셔가지고 아 뭐 얘기했죠? 약간 뭔가 친구, 많이 말하셨어요. 제 친구 오준 씨요? 원 오준이란 친구인데 아, 지금 영상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네. 그거를 네. 별명으로 해서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어요. 별명 얘기는 안 했죠. 오준, 네. 오준이. 네. 그러니까 누구 오준이가 왜요? 생각할 수 있는 그 별명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단어 그럼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 엄청 지금 대단한 감독님이에요. 네. 우리 오준이 잘 지내나 몰라. 아. 네. 댓글 너무 네. 댓글 못 댔죠. 네, 네, 오늘 못 댔어요. 근데 대부분 전 이거 정도로 불렀죠, 뭐. 그 친구니까. 예, 예, 뭐. 아, 근데 저는 정말 아닙니다. 예, 오늘 네. 저는 정말 아니고 저는 큰 채연님인 것 같습니다. 큰 채연님. 저요? 예. 빵순이가 뻥이다. 장군이다, 장군. 느낌이 예. 별명이 야 장군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야 장군아 뭐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니면 선생님들이 네. 주도하는 별명도 있어요 또 복도에서 걸어다니는 게 너무 씩씩하고 그랬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장군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좀 털털하게 걸어다니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모하마는 넉살이 범인인 것 같다 제가 다음에는 먼저 안 할게요 이게 보니까 분위기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아니. 제가 대충 하고 여기 열심히 하면 너 왜 대충해? 그럼 이상한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토크 때는 아까 대충 했으니까. 제가요? 네. 질문을 좀 좋은 걸 줘봐요. 2000년대 뭐 했어요? 2000년대? 아니 학교 다녔어요. 2000년대 뭐였어요? 뭐요? 뭐였어요? 네. 뭐였어요? 연령대를 모르니까. 뭐였어요? 네. 뭐 애였죠 뭐 그때. 학생. 예. 예. 자, 그러면. 아, 저 아닙니다. 작은 채연 씨는 네. 말한 단어가 없나요? 야채 네. 얘기했고, 완두콩 기차, 얘기했고. 기차. 어? 기차, 토마스 기차. 기차는 너무 닮았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근데 보통. 제 집에서 나 친구들이 재밌으면 아 너 네. 재밌다 야 너 뭐 그거에 대한 다른 별명을 얘기하지 개그맨 이러진 않지 않나? 아니 우리 가족의 개그맨이라고 항상 그렇게 가족들이 개그맨이라고 부르긴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친구들 사이의 별명으로 사용하진 못했을 거고 맞아. 그렇죠. 가족들의 개그맨이라 개인기를 많이 보여줬다 아 그리고 그 뭐냐 학창시절에 그 맨날 그 희망 그 장래희망 장래희망. 네, 장래희망 있잖아요. 부모님의 장래희망이랑 내 장래희망 이런 거 적을 때 네. 항상 저는 가수였는데 부모님이 개그맨이라고. 어? 대박. 부모님이 진짜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딸 조롱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 항상. 아, 근데 되게 정말 유쾌했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대부모 의사 뭐 이런 거 상자 돌림을 적기 마련인데 예. 재능을 보셨구나 거기서. 개그?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종합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룬 거예요, 이것도. 네. 네. 아, 근데 아버님이 유쾌하신 분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아.
누구지? 아, 근데 배떼지 배철수 너무 배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전 시민입니다. 저번 주에도 슬쩍 어디 스리슬쩍 대화에 이렇게 얻는 걸 잘하는 형이라. 그래서 아까 살짝 봤는데 뭐 그래봤자 기름. 기름? 기름? 배떼지에 기름 찍었다? 기름 찍었다를. 그건 진짜인데. 진짜 그렇게까지 자폭을 할까요? 아, 그러니까. 많이 꼈죠, 그것도. 스리슬쩍이라고 하면. 기름? 자신의 배떼지에 기름이 꼈다. 아, 그렇게 소화를 한다?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그럼 진짜 DJ로 인정하고 살아남으려고. 예. 예. 아하. 어렵다. 저는 왠지 지금 큰 채연님이 다시 빵순이님 같은데 왜 다시 아,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빵순이님이 매점을 왠지 매점 예, 사용하셨어요 빵순이 근데 왜 다시 보셨어요? 아, 뭐 다른 게 혹시 적혀있나 하하 뭐가 있나 또 다른 걸 얘기해야 되나 예, 봤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네요 다시 보면 보통은 죽어야 됩니다 거의 90% 확률로 이거 한번 전 아닙니다. 예, 시민입니다. 선량을. 그래요? 네. 믿어주세요. 저는 큰채연님 아니면 배디인데 저는 뭐요? 몰아가지 마시고요. 아, 근데 한 명밖에 못 몰아가지. 죄송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저 배디님이 또 우리 배디가 또 슬쩍 대화 중에 얹어 넣었을 수도 있다. 작은 채연님 아닌 것 같다? 작은 채연님은 제가 보기엔 진짜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 중에 원래 웃긴 그 가족 구성원이 개그맨이라고 불려요. 원래. 네, 형제들이 많으면 야 개그맨 이런 느낌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디서 보니까 다섯 자매라고 그죠? 맞아요. 댕댕이들도 맞아요. 네. 아까 기억났어. 그 중에서 제일 웃긴 자매 그 인물이 본인이에요. 아. 치열했나 보다 형제들끼리. 아 치열하지 않았어요. 다섯 자매. 다들 의욕이 없고 독보적으로 정말 아하. 오호. 아 근데 저 뭔가 아 근데 다 약간 그럴싸한데 야채 연이 저는 너무 좋았고 두콩이도 그럴 것 같고 빵숙이도 너무 그럴싸하고 이건 이승기인데 앞만 봐도 이상한 단어는 이승기밖에 없어요 네. 그럼 뭐 여기서 지금 튀는 단어 그거밖에 없어요 지시어가 뭐 언제는 뭐 저승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이승 내가 이번 지시어가 이승이면 언젠간 저승도 나왔다는 소리 아니야 저승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세상에 예. 아, 저는 오늘 진짜 아니에요. 이승기. 20대 모르잖아, 우리가 잘. 계속 꽂혀있어. 네, 왜냐면은 예. 그러면 그 직업이랑 완전 딴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이랑? 네. 아, 제가요? 네, 지시어가. 지시어가. 예, 그 지시어가. 지시어가 너무 좀 비슷한 것들은 원래 안 내요. 그렇죠. 예, 그럴, 너무 이 질문이랑 네. 잘 연계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승기? 갑자기 이승? 이승? 이승은 아니에요. 아니 이승이란 단어가 나올 리가 없죠, 사실. 이승이 나 솔직히 배디가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시어로? 뭐 그동안 나왔을 법한 단어는 아닌데.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안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고. 아니 이승과 아니고. 저승의 이승이 나와서 내가 그걸 제가 이승기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 지금. 천재인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천재인데. 그건 말도 안 되지. 만약 제시어가 이승이라면 네. 어? 제가 살면서 이승에서 이런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하면서 약간 슬쩍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제 게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피아시죠? 이러고서 네 맞습니다 이러고서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이번 생도 아니고 제가 2승에서는 말이죠 2승에서는 꼭 제가 2승기를 닮아고 싶습니다 2승은 진짜 어렵겠다 대놓고 자기 인정한 거죠 거의 제가 2승에서만큼은 제가 저승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2승의 꿈이 있는데 아 이번 생도 아니고 2승이지 아 그치 좀 이상하지 그쵸 이번 생 2승에서 그게 뭐야 2승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네. 강의 뽑아주세요 저는 지금 걸리는 단어는 매점 정도밖에 아니라니까.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어떤 빵을 좋아하시죠? 저요? 예. 그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빵은 워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성재형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 다 기억합니다 아 진짜요? 예. 어떤 빵은 매점에서 좀, 파는 예. 빵은 한정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파는 빵이랑 또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매점에서 파는 건 그 유행하는 동그란 게. 반달? 이거 무슨 빵? 보름달 빵? 아 보름달 빵 그러니까 그런 빵을 예. 자주 크림이 들어있는 예. 보름달 빵인가요?
피카츄빵, 국진이빵 뭐 다 있죠. 어? 예. 그 빵은 저희 때인데? 그 전이. 그 전이잖아요. 꾸준히 먹었습니다. 찹쌀떡 아니에요? 아니요. 어? 저 이게 대나무통에서 열어주던 근데, 찹쌀떡. 아 저도 근데 보름달 빵은 있어요. 메밀묵 돼요. 세상에 빵. 아.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소신 투표로. 채연 씨는 누구 같으세요? 작은 채연 씨는. 솔직히 가세요. 지금 표정은 언니가 의심스러운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근 채연 표정. 아니라니까요. 예. 고마워요. 보니까 표정도 저랑 넉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언니가 의심스럽죠? 네. 아니 먼저 해주세요. 먼저. 뭘 해요? 아니, 동시입니다. 동시에. 예. 동시에. 아 동시에. 아 근데 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예. 이게 지금 마피아를 이제 지목하자라고 네네. 조금 전부터 얘기했어도 되거든요. 근데 배성재 씨가 계속 뭔가 얘기를 아 지리지리 끊었다. 끊은 거 봐서는 뭔가 본인이 해야 될 할당량을 지금 못 채워가지고 그 아, 단어 지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지시어를 얘기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 좀 끈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기계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요. 그런 거예요. 방송 기계여가지고 방송 기계여서 이 시간대까지 분량을 어느 정도 이제 쪼아주다가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렇다고 하면 예. 저는 마음 정했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네. 유진숙. 아, 유진숙은 그래서 종이에 넉살이라고 쓰셨어요. 유진숙이 얘기합니다. 넉살. 슈퍼살. 슈퍼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채연님은 뭐 네. 좀 의심 가는 사람 물어뜯고 싶어서 저랑 넉살이었으면 미친 듯이 물어뜯었을 텐데 지금 채연 언니니까 못 그렇죠. 못하는 아, 거예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눈도 못 맞추는데 지금 유진숙 언니. 업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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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텐션으로 지금. 아 유진숙님이 이제 업텐이다. 업텐이다. 오늘 곡이 세 곡이 뽑혔어요. 슈퍼스와이랑 예 한입보이랑 업텐션. 업텐션. 루킹 포 어택션. 루킹 포 어택션. 예. 너무 좋아. 야, 이 정도면 세 곡이면 그 행사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앨범이죠. 미니 앨범. 미니가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가리키겠습니다. 1차 지목. 네.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유진숙. 아니라고. 근데 자, 아니면 진짜 큰일 나요. 아니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떡해. 예. 제발. 자, 유진숙, 큰채연님이 세 표 받으셨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정체를! 제발. 제발, 제발. 밝혀주세요. 제발. 정체는! 제발. 어? 시민! 아! 어! 또 시작이야, 또! 우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난 분명 얘기했다고. 잠깐만. 유진숙의 오마이갓이라고. OMG. 아, 네 곡 나왔다. 아, 네 곡이 나오네. OMG가 나오네요? OMG가 나오네요? 야, 이거. 오마이갓! 오늘. 오마이갓! 나 아니라고! 오늘 방송이 거대한 한 편의 뮤비네요. 아, 진짜 아니셨구나. 말 그대로 OMG가 나왔습니다. 오마이갓! 진짜 장군감이셨어. 한 시간 만에 네 곡을 뽑았어요. 진짜였어요. 네. 진짜 장군감이었어요. 진짜 빵숙이었어요. 네. 빵도 좋아하시고. 야, 이거 참. 아 그러면은 작채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에요. 어 이거 다시 봐도 아니야. 기차다 기차. 기차 기차 기차. 근데 토마스는 너무 똑같았는데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채연인가? 아 백돼지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아 돼지가 나왔는데 별명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겠죠. 아니 넉살이야. 넉살인가? 아, 처음부터 넉살이었어. 느낌이. 아니 저는 이승 저승은 안 나온다니까. 아니 이승 저승이 아니어도 너무 별명이 많았어. 뭐 하나 집어넣겠죠? 어? 비디오 아니야? 비디오라니. 출발 비디오 여행. 비디오 비디오. 아니 비디오. 김경식 형님이면 출발 비디오 여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 비디오 하려고. 아니 저는 보시면 아예 닮아서. 예, 예. 이거는 뭐. 근데 먼저 한다고 했던 거 보면은 또 아니 제가 항상 먼저 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먼저 하기 싫은데 넉살 예. 갑시다. 아 아니야 보라색이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음은 출발이구만.
아니면 출발이네. 저는 자연체연님의 기차를 봅니다. 토마스는 원래 있던 개인기인데. 아니 토마스 기차를 어떻게 근데 그거를... 토마스 네. 기차 개인기라고 안 하고 그냥 토마스라고 하지 않나? 아 그건 토마스 기차죠. 네 토마스 네. 기차죠. 아 이거 진짜 안 맞네. 너무 지금 어거지로 들어왔어요. 아니 아니요 저는 똑같긴 하네. 똑같긴 해. 정말 똑같아요. 예 네. 느낌이 있어. 어 이러면 이승기밖에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니에요. 아, 이거 저번 주랑 또 비슷하게 되네. 아, 이승기다, 이승기. 가족? 웃을 텐데, 가족을... 이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넉살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지금 너무 헷갈리면 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말 걸지 말랍니다. 무슨 지금 좀. 아, 베디. 야채일 리도 없잖아요, 그죠? 예, 야채는 거의 야채는 두 분은 저희한테 걸렸습니다. 네? 야채 할 것 같거든. 야채 그렇죠. 네. 야채는 야채는 100%예요. 운명이니까. 네. 의심스러운데 뭔가 증거가 없네요. 아 베디? 베디? 전 아니에요. 진짜 단어가 없었는데 또 어디 기가 막히게 또. 야비하게 끼워 넣었을 수도 있고 되게 야비하게 하거든요 게임을 비겁하게 네. 아니 사람 말을 잘 듣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돼지? 아 돼지? 아니 백돼지 선생님 돼지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이 어? 선동을 했다? 오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닙니다 아 선생님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거 어거지로 지금 넉살이 아까 들어오고 지금도 선생님 문은 선생님! 이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넉살이에요. 저의 1픽은 작은 채연입니다. 아빠 1픽이 큰 채연이라는데 아, 1픽이죠. 뭐 바뀌어. 1픽. 아, 이제는 저 저승으로 네. 보내드렸으니까 네. 2승의 예, 저의 두 번째 그런 픽은 왠지 아 작은 채연님 같은데 느낌은 증거가 없어요? 기차 같아요 저는. 기차요? 아이, 말도 아니야. 토마스. 그런 얘기를 하는 넉살이 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이승기의 이승은 그게 말이 됩니까? 비디오나 여행이에요. 비디오나 여행이라고. 예. 비디오 아니면 여행입니다. 야 네. 출발 비디오 여행. 네. 아니면 출발이든가. 와우. 제 느낌은 어쨌든 작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미치겠다. 자, 이게 참 아, 뭐 네? 뭔가 찝찝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세요 혹시? 아니 모르겠어요. 누군 것 같아요? 자란 채연님은. 진짜 아니에요? 네. 어, 표정 봐. 진짜 아니에요. 귀여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승리하셨나요? 그때 마피하셨나요? 시민이었나요? 그때 또 어떻게든지. 저 그때 시민이었을 거예요. 시민이었는데 잡아내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아 진짜 넉살입니다. 네. 자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자 2차 지목. 네. 아 큰 채연님도 넉살 씨. 왜냐면 이게 그 억울한 사람들은 네. 증거를 이렇게 범인 알고 있어요. 아, 시민이었구나. 그때.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넉살. 저를요? 갑자기? 베디야 베디. 넉살이 작체라며. 작체가 아니라 작체. 작체라며. 작체가 아니고요. 네. 아니 원픽이라 그러더니 여기 또 원픽이라고 그 이제 와서 나를 찍어? 갑자기 행동 패턴이 조금 이상했어요. 시민인 것 같아. 자 넉살 씨 정체를 보여주세요. 광고 듣고 와서 밝히겠습니다. 네. 아 이건 왜 다시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이거 보는 사람들은 99% 범인인데. 거의 마피아였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완전 속았네. 볼 수도 있지. 그건 그래요. 볼 수도 있는데. 네. 볼 수도 있죠. 아 거기에 완전 넘어갔네. 또 졌네. 아 마이크 드릴게요. 자 배성재 텐 오늘은 두 채연 씨. 자, 큰 채연, 작은 채연. 네. 골대녀 불나비의 채연 씨와 탑걸의 채연 씨와 함께했고요. 넉살 씨도 함께했습니다. 자, 일단 큰 채연 님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네. 저희가 넉살을 지목했습니다. 아, 억울해. 넉살! 정체를! 뉴진숙의 파토라고. 파토. 대박.
빅토 아니고. 아, 나 아직 파토는 안 냈지.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ETA로 뭐 하나 뽑아보래. 그거 열어보면 다 완전 파토예요.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머릿속으로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미니 대본이 아니라 전기였대. 자, 넉살 정체를 밝혀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은 정말 한 장도 못 가져가네요. 제 정체는 시민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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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디였어? 네 사람이야! 와. 와, 이럴 수가. 배디라고 했죠, 제가? 배디였어? 어, 진짜.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배디, 배디! 어? 단어가 뭐였는지 궁금하다. 아직 몰라. 작은 체연님일 수도 있어요. 배드 단어 너무 궁금하다. 이 색깔인가요? 배때기 너무 스키. 지난주에 했던 것도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배가 너무 스키. 자, 저의 정체는 지지현은 돼지. 어, 이러고 있다가 너가 마피아면 나 너 이름 말 것 같아. 어차! 저는 시민입니다. 아니, 잘한다, 오! 이거 막히는 귀신인가 귀신. 뭐야? 기차 기차 뭐예요? 기차죠? 단어가 뭐예요? 단어가 뭡니까? 개그맨 아니면 가족인 것 같아. 개그맨? 개그맨은 개그맨? 진짜 기차일까? 뭐죠? 저는 기차 기차? 기차였어. 아, 진짜. 와, 근데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 지시를 보고 바로 개인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와, 소름. 이건 소름이야. 저 이런 개인기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예, 이게 아니, 뭐야? 진짜 똑같아가지고 아 토마스는 정말 100%다. 이거는 맞다. 그러니까. 너 토마스는 이거 한 20년 써먹은 개인기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처음 해봤어. 처음 해봤어. 채팅창도 다 인정했어요. 아 저거는 토마스. 이승기를 믿어야지. 기차를 잃으면 어떡해. 아 근데 너무 잘하던데. 방금 맞는 거 치고 숙련도가. 와 근데 기차를 그렇게 연관시킬 생각지 대단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쉐입이 너무 비슷하다. 아 순간적으로 개인기를 만들었네. 진짜 개그맨이구만 이거 정말. 진짜. 저기 그 방금 만든 개인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약간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 약간 무섭기도 한데. 아, 나 방금 봤어. 아니 나 궁금한 게 집에서 진짜 개그맨이라고 했었어요? 네. 아, 그건 진짜 맞아요. 그렇구나. 진짜. 연결이 되네. 얘가.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혔네. 진짜. 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땡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얼마나 토마스 기차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마스 기차 축하드리고요. 아, 작은 채연 씨 진짜 잘하셨어요. 야, 내가 안 걸린 걸 진짜 다행으로 생각해야 승리 소감. 승리 소감. 아니 여기 나온 것도 너무 영광인데 개인기를 하나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오, 맞아. 이걸로 또 아, 이걸로 또 저 예. 꽤 하시겠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나중에 골 넣으면 이거 한번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 세레머니 반차. 대박인데? 이러면서 가면 예, 돼요. 탑골에서 골 넣으면 개인기 한번 해주세요. 이거 대박인데? 자, 그리고 오늘 뉴진수 다섯 곡 받은 파토가 맞네요. 파토 니든숙의 파토가 예. 맞았네요. 제대로 된 이름을 하나 얻어가는 국회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업텐션 예. 여기서 얻은 국회로 업텐션 업텐션 너무 웃기다. 업텐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텐션 네. 천재적인데 아, 파토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는 바람에 자, 자 오늘 너무 나와서 감사드리고 두채연님 앞으로 전국민 헷갈릴 일 없이 네. 잘 맹활약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골대니에서도 예, 최고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넉사 씨는 골대니 좀 보세요. 네, 좀 해요. 네. 아주 응원했어요.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텐션 없다. 파이팅. 너무 텐션. 너무 저 텐션이다. 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아이 그 토마스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와 말도 안 돼. 귀찮은 진짜 이거 자주 써먹는 개인기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그냥 놀라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잡어. 아 성재형이 마지막 연기까지 난 성재형인 줄 알았어. 어 성재형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채연이가 왔을 때 아니면은 진짜 얘 내가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여기가 찰떡이어가지고 이 사람이야 이거. 아니 나도 나 연기가 아니라 뭘 억울하니까 어필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작부터 눌러버리니까 어필 억울한데 어필도 못하고 그냥 기로 기세로 그냥 기세로 짓누렸어. 억울한데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형 가만히 있길래 아유 저 형이 또 성공했구나. 나도 마피아구나 이러고 있는데 아, 채연이가 마지막을 보내버리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아이 세상에. 너무 웃긴다. 잘하시네 역시.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같이 갈게요. 네. 하나 둘 왜 날 줘? 아, 아니야. 마지막 기세로. 와, 야, 또 사실. 아, 야. 채연 씨 좀 앞으로 나와. 네. 작은 채연이게. 아. 작은 채연. 작은 채연. 아, 그 상 탔으니까.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단한 실력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봬요.